여마을 TV. 쇠똥구리는 풍뎅이과 쇠똥구리학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쇠똥구리와 풍뎅이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같은 풍뎅이과로 묶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소똥구리나 말똥구리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은 소를 포함한 다양한 짐승의 똥을 먹기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말이나 인간의 배설물까지도 먹는 이 녀석은 다소 특이한 식성과 요상한 행동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습니다. 쇠똥구리는 다른 동물의 배설물을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 하루 종일 굴려다니 자신의 몸보다 몇 배나 큰 이 똥구슬을 직접 만들고 하루 종일 굴립니다. 신체적으로도 똥구슬을 만들고 굴리기 위해 뒷다리가 앞다리에 비해 길고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대체 이 똥구슬을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걸까요? 쇠똥구리는 땅 속에 굴을 파고 그 안에 집을 짓는 습성이 있는데 똥구슬을 자신의 집인 굴 속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안에서 온종일 똥을 먹으며 지내게 되는데 파브르 곤충기의 저자로 유명한 장 앙리 파브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무려 12시간 이상을 똥을 먹는 시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때 똥을 먹으면서 자신도 똥을 싸는 무척이나 경이로운 행위를 하는데 쇠똥구리의 소화기관 기능은 매우 뛰어난 편에 속하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똥을 먹으면서 동시에 지도 똥을 싸다가 먹는 것을 멈추면 배설도 멈춥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쉬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걸 전부 먹어치우는데 한 번에 먹는 양은 인간으로 치면 300인분 이상을 먹는다고 합니다. 영양소가 거의 없는 찌꺼기인 똥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 미세하게 남은 영양소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똥을 또 쌉니다. 이 똥구슬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구슬 안에 알을 낳기도 하는데 알에서 부화한 번데기는 또 이 똥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정리하자면 쇠똥구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똥만 먹다 죽습니다. 자신의 은신처로 직접 만든 똥구슬을 옮기던 도중 다른 쇠똥구리가 날아와 똥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패배한 쪽은 딱히 미련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똥구슬을 만들러 갑니다. 먹이 자체가 널려있는 똥인 만큼 크게 욕심을 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파브르에 의하면 간혹 똥구슬을 굴리던 녀석에게 다른 녀석이 다가와서 도와주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봐서 먹이를 가로채려고 수작 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작구만 밑장빼기냐? 똥을 먹는다는 괴상한 식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있지만 동물들의 배설물을 먹음으로써 자연환경이 깨끗해지게 해주는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땅 위에 쌓인 수많은 똥들을 땅 밑으로 옮겨 초원이나 숲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실제로 호주에서 풀들이 치워지지 않는 똥에 깔려 죽고 초원도 엉망이 되어 생태계 자체가 박살날 뻔했던 것을 쇠똥구리들의 하드캐리로 막아냈습니다. 쇠똥구리들이 똥구슬을 굴릴 땐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낮에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대칭적인 패턴을 감지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 움직이고 밤에는 은하수의 빛을 기준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합니다. 생물 전체를 놓고 봐도 은하수를 기준으로 이동하는 녀석은 쇠똥구리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똥을 먹긴 하지만 나름대로 겉멋이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몇몇 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멸종위 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환경파괴와 밀렵으로 인해 야생동물 자체가 줄어들면서 쇠똥구리의 먹이가 되는 야생동물의 똥도 줄어들게 되었고 가축의 경우 항생제나 첨가제가 포함된 사료 를 먹기 때문에 쇠똥구리가 먹을 수 없는 똥을 쌉니다. 자연스레 먹이가 사라진 쇠똥구리의 개체수는 지금도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습니다.